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장기면, 경상북도 장기면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1801년 3월 9일 장기에 도착한 다산은 마현리, 부석골, 늙은 장교, 승송봉 집에서 기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간 7개월 10일 220일 동안 장기에 머문 다산은 인간으로는 가장 불행한 기양살이 기간이었지만 불굴의 투지로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며 학문과 연구에 시작했다 이렇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소상합니다. 뱀도 먹고, 네, 그랬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뱀도 잡아먹고, 그래 살았는데, 연명했는 것 같습니다. 장독간이, 사실은 그대로 장독간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저렇게 정자가 되어 있고, 민속 놀이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장기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는 다산 정약용 스님이 생활하시는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서책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초롱불. 예, 요강입니다. 요강 때, 선생님이 쓰던 요강을 이렇게 연상을 시켜 놨는 거죠. 쪽문으로 나가는 문이고, 예, 정 두 칸, 예, 생각 두 칸짜리. 예, 옆에는 요즘 같으면 거실이겠죠. 예, 마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방 한 칸과 거실 한 칸. 예. 방향은 정남향 두 칸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 뒤에는 이렇게 불태운 아궁이가 장작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요. 예, 뒤에는 아궁이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대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텃밭하고 대밭하고, 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좋다. 근데 이런 곳에서 유배를 했었다니. 참. 이건 소미네. 지금 모카를 키우시는가 봅니다. 모카 소미 있고. 눈으로만 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구고, 예. 옛날 드시던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 쓰시던 어떤 용구들을 이렇게 또 해놓으셨습니다. 그렸다고 공기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예, 목화. 네, 그리고 단지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장기면 들어가는 길가에 이렇게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옛날 쓰시던 도구들입니다. 이건 타작할 때 쓰시던 도구고, 네. 이건 자리, 옷자리고, 네. 이건 옛날에 이제 밭을 갈 때, 네, 쟁이고. 이거는 젊은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이거는 똥통입니다. 똥물을 옛날에 퍼가서 밭에 뿌리던 똥통입니다.
똥통을 지게 이렇게 지고 갔습니다. 네, 이거는 잘 모르시고, 이 똥바가지, 똥바가지, 똥을 꺼내는 바가지입니다. 똥바가지. 앞에는 여기는 복분자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복분자 나무. 이렇게 쟁이질 하는 모습을 연출해 놓으셨고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 놓으셨습니다. 앞에는 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예천이 아주 깨끗하고. 포항시 장기면입니다. 장기면 유배지 오시면 애들에게는 상당히 교육이 되고요. 예, 볼거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던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저희 정자도 있습니다. 정자 와서 뭐 먹고 잘 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조 맨날 임금님들이 살았는 그 일대기를 전부 이렇게 문화시종부터 해서 태조 1년 1392년 문화시종 설장수 장기로 유배된 최초 인물 장기가 옛날에 유배지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유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민무질 민무구 아, 저 태조 9년에 전에 예, 이 성조. 예, 전에 그 우리 드라마에 민무진리가 그 난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 여기 와서 유배를 살았는,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유배를 살았는, 야, 이거 뭐, 여기 유배 사는 분들 너무 많네. 장기가 유배지. 저도 여기 살았는데. 유배에 대한 어떤 그런 유래들을 쫙 이렇게 글씨를 다 새겨 놓았습니다. 예, 아주 그 애들이 오기에는 공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역사 공부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전부 다 예, 돌에 다 새겨 놨네요. 돌에 새겨 놨습니다. 이야, 공부가 잘 되게 역사 공부가 이 한 바퀴 돌면은 애들은 역사 공부가 엄청 되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여기는 경상북도 장기면입니다. 장기면 들어가는 예, 몇백 미터 전에 길가에 보시면 예, 유배지를 이렇게 그런 모습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을 찾아오시면 예, 역사 공부는 뭐 이 한 바퀴 돌면 애들에게는 역사 공부가 너무너무 되겠습니다. 장기는 조선 후기의 정치 1번지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사셨고 또한 유배지로도 예, 그렇게 됐는가 봅니다. 장기가 그렇게 저는 가까이 살아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야, 그때 코로나 없었는데 마스크 끼고 계시네. 야, 몇백 년 전에 코로나 있었나? 왜 마스크 있었지? 야, 마스크. 야, 마스크 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가져 두고 있고요. 쓰시던 옷까지 하고 입으라고. 옛날 그 다름질 할 때 쓰는 다름질을 쓰는 이렇게 가지 도구가 있고 여기는 무게 아주 저렇게 예,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토존 자그 양장실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좋은 추억 간직하세요. 화장실은 이게 옛날 화장실 이렇게 이름 만드는 거 이게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옛날 뒷간을 이렇게, 이야,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바위로 이렇게 돌을 감싸서 뒷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막 쓰면 보이고 앉으면 안 보이게. 이게 옛날 뒷간, 야, 이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네요. 뒷간을. 세상에, 뒷간을 이렇게. 야경선생님의 유배기를 연출해 놓으신 곳입니다. 이렇게 고기도 밑에 많이 있습니다. 금붕들이 있고요. 얘들 오면 공부가 너무 잘 되겠습니다. 역사 공부가 볼거리도 너무 많고, 여기 엄마들은 꼭 방학 때, 여기는 뭐 코로나 걱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들 데리고 와서 역사 공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주차실도 시설도 너무 좋고요. 예, 정말 좋습니다. 이야, 아재도가 그대로 이렇게 옛날 저처럼 약주를 좋아했는가 보면, 정양수 선생님 이제 드시는 약주병도 있고, 연출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 이 대충 마루가 이렇게 돼 있고, 예.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도사 팔봉이 인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정영수 선생님 글씨를 쓰고 계시네요. 야, 글씨를 쓰시고 계신 서책에 글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여기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현존하는 모습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계셨는가 봅니다. 저승에서나 만나 뵙겠습니다. 이승에서는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저승에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서시던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승에서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렇게 서시던 글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이 농사짓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과연 꽃이 피면은, 봄에는 이렇게 꽃이 피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겠습니다.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요. 예, 저 위에는 초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가와 저기는 기하로, 기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역사 공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큰 입니다. 여기는 가장, 예, 절에 갔으면 대웅전이고, 예, 편청입니다. 여기 가장 큰 방이네요. 큰 방이네요. 이렇게. 이야, 참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앞에 멀지 지금. 있는데 그 우물이 아주 큰 우물이 있습니다. 뚜껑이 덮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선 객사 동면 횡내면 주도민과 18세기에 조약된 여지도에 실린 장기현 모습이다. 장기현은 지금의 포항시 구롱포 장기면 호미곡면 동구 동해에 등산리 응랑리를 포함한 지역이고, 읍치는 장기읍성 내에 있었다. 이 고을의 진산은 치소의 서쪽에 위치한 거산이다. 읍성은 평지가 아니라 산의 여지에 차한 석승으로 석정 동궁 여지 지나면 따르면 둘레는 2980척이다. 읍성은 자봉산에 있던 자봉대와 6일단 최영이 지은 것이다. 현감 최영이 지었다고. 소봉의 모양이 곡처럼 되어있고, 이곳에 신라 어느 왕자가 이곳 경태에 취해가지고 3일 동안 놀았다. 저기 위치한 달배곡목장, 조선 초기부터 말을 키웠던 미소금 목장이고, 위에서 북으로 벌산 정수에 응하고, 남으로는 곡길 공수에 응한다. 모의산에 있는 모의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죄를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내성 금수가 있는 내성산에는 지명에서 나갈 수 있듯이 고려대산 것으로 보이는 석성이었고 이 산에는 내륙과 인삼 등 일곱 가지 보물이 난다. 엎치 오른쪽에 보이는 북산은 거북이 엎드려진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또 지도가 이렇게. 얘들 보시면 공부가 정말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우암송시열. 역사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예,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시열 선생님, 조상합니다. 우암의 유배생, 송시열 선생님 유배생을 하는 모습을 찍어 놓으셨고요. 그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삼성 정도전서 이런 거 나오고요. 우암이 도전을 거치게 되었다. 주인 고도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암의 배수 이렇게 돼 있고요. 좋습니다. 꼭 한번 소왕시 장기면 장기면에 오셔가지고 우암 선생님, 송시열 선생님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생활 하시는 분들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숙종부터 경종 전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정말 한 바퀴만 돌면 역사에 전부 공부될 수 있는 그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적이년부터 해서 돌아가시는 사도세자 죽음과 상소를 했다가 사도세자도 하고요. 이경단 얘기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고정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때 태조 이승기부터 해서 모든 분을 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봄이 오시면 꽃도 피고 주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영상 탐험합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곳을 영상에 담겠습니다. 장기와 유배, 장기는 유배지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길이 잘 돼 있는데 지금 길이 아주 꼬부란 길 내에서 아주 힘들게 다니는 것 그래서 유배지가 됐겠죠. 지금은 길이 잘 나서 길이 쉽게 오지만 옛날에는 산 넘어 물 넘어 이게 척접산지 해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